미신이라는 자체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신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 우리는 전통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단군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구슬을 하는 것도 다 무형문화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의 방식으로 뭔가 행위를 하는 건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도 좀 억울한 면은 있어요. 근데 어떤 미신의 행위를 강요해서 이 사람을 미혹했다거나, 그 무당이나 그 속 선생님들이 자기의 영리를 취했다면, 그거는 미신이죠.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범위의 기준점이 조금 애매한 그렇죠. 점이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무당이 하는 모든 행위가 미신이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근데 어떤 무당이 이상한 행위를 너잘될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팬티만 입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아. 이런 걸 시켰단 말이지. 이거는 그 무당의 미신적인 행위인 거지. 근데 모든 무당은 그런 걸 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무당이 다 미신이라고 말할 순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는 정통의 양식이 있고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붓을 5시간 이상, 10시간씩 하겠어요? 우리도 힘들어. 10시간 동안 장구 치고 춤추고 거기다 영 땡겨서 궁수 줘야 되지. 힘들단 말이죠. 왜? 격식을 갖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하는 거야. 이 영이라는 것도 격식이 필요한 건가요? 이제 행위의 격식을 말하는 아, 행위의 거고요. 격식. 이제 영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그 실력인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개개인의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개개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 자체는 교리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계율을 따르는 신도들이 있어야 하고 또 성인이 있어야 해요. 그죠? 대표 성인, 그렇죠. 뭐 예수, 예수님이라든가 석가모니라든가 거기에 따른 바이블이라든가 법구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거를 많은 대중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게 계율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따라서 행복해졌다거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지. 그럼 그 종교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무당이 종교가 되려면 무당이 성인이 되는 무당이 나와야 돼. 어려운 얘기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개개인의 신이고 개개인의 교리란 말이죠. 근데 개개인의 신도고. 그쵸? 그리고 종교라는 거는 어떤 핏줄을 떠나야 해요. 핏줄. 근데 우리 무당의 신은 핏줄에 속해 있잖아. 아, 조상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되기는 좀 어렵고, 또각 무당이 개개인이 교주야. 근데 이 많은 교주들이 뭉쳐서, 내가 1등 하겠다고 안 싸우겠냐고. 네, 그래서, 좀, 이게 우리 무속 신앙의 굉장히 특이점이라고 봐야죠. 그거를 이제 뭐 각기 신명이라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천신만신이라고 그래. 무당이 죽을 때까지 천신만신의 신이 나를 거쳐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 자체도 우리나라 무속 신앙에만 있는 굉장히 특이점이죠. 그래서 전통을 따르는 종교로도 볼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종교란 말을 쓰지 않아도 신앙심이라는 걸로 통합을 할 수, 신앙인 거죠. 신앙으로 민족 신앙이고, 민속 신앙이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미신과는 전혀 다르다. 다르다. 그럼 요즘 이제 뭐 한창 이슈가 됐던 사이비. 사이비랑은 또 어떻게 다르게 분리를 해야 될까? 사이비라는 거는 무당이랑 비교하는 자체가 이건 질문이 좀 이상한 거야. 왜냐면 사이비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야. 아, 탐방 이해했어요. 스님인데 스님이 아니야.
이게 사이비인 거잖아. 근데 모든 목사님이 사이비가 아니고 모든 스님이 사이비가 아니듯이 모든 무당이 사이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비교 자체가 질문이 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무당인데 무당은 정통성이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선생님. 너 왜 그러니? 아니에요, 주미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이비는 정통성을 가진 것 같은데? 없어. 아니야.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면 정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인? 무당이야. 근데 어떤 굿이라든지 어떤 행위, 행사를 할 때 무당이 하는 행위를 안 해. 정통성이 없는 이상한 짓을 해. 그건 사이비 무당인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굿을 하는데 접신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무속신앙 하면은 그 영을 받아들여서 다 이렇게 알려주고 또는 못한 말 하고 가고. 근데 그런 접신 자체가 없으면. 그렇죠. 그거 사이비지. 그리고 접신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굿이라는 게 경상도 굿, 뭐 한양 굿, 강원도 굿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이 돼서 전보는 공부를 하고 그 공부가 끝나면 굿에 대한 공부를 해요. 왜 이런 굿을 하는 거고 이 거리에서는 어떤 신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왜 이 거리를 요렇게 놀아야 하는 거고 이 법칙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규율과 법칙이 없이 하는 것도 사이비에 속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비랑은 아예 비교가 불가하다. 그렇죠. 그 말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이쪽을 모르는 분이겠지.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사실은. 그렇게 비교 불가한 거지. 무당 자체를 놓고 사이비다. 이거는 그 사람이 좀 공부가 덜 된 사람이지. 단어에 대한 이해가 그렇죠. 좀 적은 거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무속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무속에 이제 속해 있는 또 하나의 무당 선생님들 네, 신명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무속이 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미신이고 사이비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죠. 배제당했겠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효과는 있거든.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돼. 근데 효과는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는 좀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무당은 혼백을 다루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는 점을 보는 사람, 점을 봐서 맞추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백을 다루어서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조상이 나를 가렸어. 그러면 재수를 막아. 그죠? 그럼 내가 성공해야 될 걸 못해. 그죠? 그리고 내 몸이 아파. 나 그래서 건강하게 일해야 되는데 못해. 이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으로 가야지 여러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는 너무 발전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보면 정말 그냥 그 한 사람 사람마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해결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 분이 몸이 아픈 게 낫고 내가 운이 막혔던 게 열리면서 일이 잘 되어지고 하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죠. 무당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무당은 왜 무당이 무슨 구제 중생이야? 구제 귀신이지 난 그래. 흔히 다 이제 구제 중생. 아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아 우리는. 구제 귀신 하는 거야. 구제 귀신. 구제 귀신을 함으로써 산자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는 무당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당은 점 막 맞췄나 안 맞췄나 점무당이 점을 잘 맞추더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를 봐야지. 그렇게 좀 더 전문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는.